새벽마다 산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집. 소리를 따라 찾아간 곳에는 정말 사람이 있다. 이들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한 사람은 커다란 북을 두드리는 게 마치 난타 공연을 연상시키고, 또 한 사람도 무언가를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어라, 아 저거 칼 아닙니까? 칼. 난타에 칼로 하는 저글링에 이번에는 황진이가 선보였었다는 그 거무까지. 아니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저희는 퍼포먼스 푸드, 즉 요리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온몸으로 요리하는 두 남자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공연장. 바로 이곳에서 두 주인공 최승원 씨와 진성복 씨의 요리쇼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한눈에도 맛있어 보이는 신선한 재료까지 깔끔하게 준비되고, 드디어 환호 소리와 함께 등장한 두 주인공. 요리의 시작을 알리는 철판이의 불쇼. 그런데 오라! 우리의 주인공 맨손으로 불을 끕니다. 단 한 발의 손길로 불길까지 완벽하게 제압하고, 이어지는 공연은 양념통을 이용한 난타쇼. 후배 진성복 씨의 철판 요리가 익어갈 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건 최승원 씨의 흥겨운 난타 소리. 마침내 약속된 마무리 동작까지 마치고 나면 완성된 요리는 바로 찹스테이크. 스테이크 썰기에 이어 지루할 틈 없는 레몬 꽂기 기술까지 선보이는 두 사람. 요리의 과정마다 숨은 기술을 보는 재미가 아주 쌀쌀합니다. 역시 요리의 마지막은 데코레이션. 어머, 소스가 화려한 소스 뿌리기 기술까지 선보이고 나니 드디어 체일리 새우 완성.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철판이의 버섯 꼬치. 꼬치가 지글지글 익어가길 기다리며 역시나 공개되는 최승원 씨의 양념통 저글링 실력. 그런데 이번 요리는 정말 특별하다. 최승원 씨의 트레이드마크 불로 마무리. 그래서 이번 요리의 이름은 그 이름도 뜨거운 파이어 퐁듀. 아이 그래, 음식 맛들은 어떠세요? 아우, 이거 정말 궁금하다. 예술 자체를 보면서 먹는다는 걸 지금 처음 접하거든요. 아, 스튜디오에서 해봐야 되는데. 신기하죠. 이게 다가 아니다. 음식에 디저트가 있다면 요리쇼에는 바로 이 불쇼가 디저트. 불봉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은 물론, 하하, 이건 뭐 차력사가 따로 없는데. 세상에, 심지어 불을 맨손으로 잡습니다. 아무나 따라하면 안 돼요. 음식 먹으러 왔다가 이게 웬 횡재냐 하는 마음에 사람들의 반응 역시 파이어. 누가 만드는지 모르는 그런 음식이 손님 앞에 나와서 드시게 하시는 것보다 오픈된 공간에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만들어진 음식을 드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아, 멋있네요. 다음날 공연 연습과 재료 손질로 하루를 시작하는 두 사람. 새우를 씻던 성복 씨, 최승원 씨를 향해 무언가를 패스하는데 정확하게 받아내는 최승원 씨. 정말 호흡도 척척입니다. 두 분이 싸우셨나 봐.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얼굴도 안 보시고 서로 등 돌리고 이래요. 저희는 항상 그 서로 파트너 위치나 이 친구의 어떤 그런 동선을 서로 느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어라! 하하! 머리 위 그릇 속으로 새우꼬리를 쏙쏙 꼬리시키는 최승원 씨. 철판 위에서는 못하는 것이 없는 그의 손,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철판 요리 연습 시간. 이번엔 2인 1조 복식 부문 연습입니다. 두 사람의 딱딱 맞는 환상적인 조리도구 저글링 실력. 바로 이어지는 건 양념통 난타 저글링 쇼인데요. 철판 두드림과 양념통의 소리를 이용한 난타와 화려한 저글링 동작으로 실제 양념을 나는 동안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쇼를 보는 동안 완성된 라면 해물 스파게티. 야, 군침 돈다. 군침 돌아. 또다시 철판에 불을 피우는 주인공. 이 정도 닦아도 밀착돼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먼지에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과 불을 이용해서 일단 1차적인 소독을 하는 거고요. 오호라, 그러니까 요리의 시작은 바로 불이라는 말씀. 아이, 그런데 최승원 씨, 모든 불을 단번에 맨손으로 끄고 있는데요. 그의 손은 멀쩡하기만 합니다. 아이, 도대체 그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보여드린 손. 네. 두 번째는 입입니다, 입. 입이요? 네. 입에 비밀이 있어요? 네네.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더니 손은 불에 심장부를 공격하면서 입은 바람을 일으켜 손과 함께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 날려버렸네. 이번엔 아이스크림을 철판 위에? 아무리 불박사라 해도 아니, 철판 위에 아이스크림 요리라고 쇼? 게다가 불까지 피우는데? 왜 아이스크림 안 녹았어? 세상에나, 살짝 녹아 부드러운 화산 아이스크림 디저트 완성! 저건 뜨거워요, 시원해요. 음식을 만진 게 보통 한 13년 정도 되는데 요리사한테 불을 빼고 요리를 얘기해라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불도 저를 아는 것 같고 저도 불을 아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날 오후 요리사 최성원 씨 가족이 외식에 나섰습니다. 메뉴는 닭갈비 철판볶음. 종업원이 철판 요리를 시작하는 동안 아, 이거 보기가 답답했던지 최승원 씨 직접 나섭니다. 힘드시네. 이거 제가 해도 돼요? 예, 해도 돼요. 일단 조리 도구를 손에 쥔 최승원 씨. 요리는 뒷전, 또 저글링 쇼로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사람들 시선집중. 최승원 씨 어째 더 신이 난 것 같습니다. 바뀌었네요. 식욕이 정말 돋가지고 시선이 집중되니까 더 맛있어 보이고 예 똑같은 색깔인데 더 맛있어 보였어요. 예. 마지막 하이라이트 볶음밥까지. 이때 그에게 날아온 정원. 주저없이 다가가더니 어김없이 저글링 쇼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소스 뿌리기 실력까지 공개되고, 자, 아낌없는 실력 발휘에 박수를.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런지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야, 맛이야. 말도 못하게 맛있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다른가? 음식이 있고 아, 사람들 많이 모인 자리에서는요, 본능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몸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희 생활 자체가 쇼예요, 쇼.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오늘도 새롭게 도전하는 두 사람. 그들의 행복한 퍼포먼스가 지금 시작됩니다.
덜어서요. 예. 야, 고기의 육즙이 네. 쉽게 얘기해서 코팅이 돼 있어. 코팅이 살짝 코팅이 돼 있고 근데 코팅이 돼 있고 씹으면 씹을수록 육즙이라고.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남겨주 씨. 어? 남겨주 씨. 싸워. 어우, 참 먹는 거 같고 저러니까 되게 힘들다. 야, 야, 이게 이름이 따로 있나요? 앙드레 리 찹스테이크. 씨가 전문이시잖아요. 잘한다 이제. 어. 나랑 같이 진행하더니 이제 성대모사도. 나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왜 앙드레 리 찹스틱 설명을 좀. 이거를 드시고 가장 잘 소화해내실 것 같은 분을 떠올리니까 이혁재 씨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앙드레 리 나를 위한 요리. 너희들이 왜 왜 먹어? 내 건데 왜 먹어? 이게 좀 맛이 좀 엘레강스해서 드시기 좋으실 건데. 엘레강스한 음식. 마지막에 저 접시에다가 불은 왜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음식에. 네. 아, 불을 원래는 이 불이라는 것도 하나의 양념이거든요. 아. 양념인데 이 불의 향 직화, 또 불의 향이 있어요. 그래서 직화. 요리사들은 불을 불이라 표현 안 하고 또 하나의 조미료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대단한 걸 보고 계신 근데 거예요. 근데 저희가 환상적인 쇼를 봤는데 네. 멀리서 이렇게 소스를 뿌리는데 그게 왜 하나도 밖으로 안 튀죠? 이거 너무 신기했어요. 야, 네. 저희가 저희들도 그런 기술은 좀 손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은 기술이에요. 금방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래요? 뿌리는 거 말고라도 또 그림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한번 직접 저희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직접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네. 소스를 여기서. 네. 자.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통씩 다 갖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릴 게 없어요. 그 원래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사상 그럼요.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림은 그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담아냈죠. 네. 예. 자 일단 이광기 씨 가장 빨리 완성을 하신 것 같은데 좀 보여주세요. 예. 보입니까? 뭐예요 이게? 아 여기 잠깐 보이겠습니다. 네, 남양 특집! 오리가 피눈물을 흘린다! 오리가 피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아니, 오리가 왜 피눈물을 흘리는지 아세요? 왜요? 바로 이랬기 때문이죠. 빨리 내래! 우리가 왜 총을 잡냐면요? 오리가 왜 총을 잡냐? 핫도그 먹다가 그랬습니다. 아세요? 왜요? 뜨거운 강아지가. 저희 집 강아지. 뜨거운 강아지가 왜 뜨거운 강아지인지 아세요? 용이 불을 쐈어요. 여의주름은 용. 터트렸니 여의주름?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달. 달이요. 네. 잘 봤습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 같은 거 마지막으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거를 좀 더 요리를 예술화시키고 공연화시켜서 네. 외국인들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런 공연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수많은 바텐더들처럼 퍼포먼스 푸드 전문가들도 많이 육성을 해서 이게 좀 하나의 한 분야로 자리를 확실히 잡았으면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제 또 목표고 꿈이고 합니다. 아, 네. 과연 이런 좋은 점수. 공연과 요리만큼 점수는 몇 점이 나올지요? 네. 네, 확인해봐야죠. 청기노설 1급 1위! 맛은 정말 환상이었거든요. 저도 뭐 마음 같아서 뭐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